안동 기란천 취수공사 반대 1인 시위에 참가한 시의원들이 100일경과 성명을 발표하고 마지막 남은 자연하천을 지키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. 안동시의회 이재갑, 손광영, 김호석, 김경도 등 4명은 매일 아침 시청 앞과 주요 거리에서 마지막 남은 수리권마저 뺏길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호소해 왔습니다. 기란천 취수공사는 현재 완공 단계에 있지만 1인 시위에 따라 안동시는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공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.